제 인생의 장밋빛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그 시점에 그딱그 정도였었어요. 제가 이제 연기 생활을 많이 81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주로 이제 드라마를 많이 했었어요. 드라마를 많이 했는데 영화는 사실 몇편안 했는데요. 그중에 정점을 찍은 게 사실은 장밋빛 인생이었습니다. 사람이 욕심이 많아서 그랬는지 장밋빛 인생을 하고 나서 정말 영화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. 근데 그 시점이 여배우가 하기에는 조금 많지가 않은 그런 전체적인 그 시대의 흐름이 있었어요. 남자 배우들이 많이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고, 그래서 사실 영화에 대한 그저 혼자의 그 목마름은 엄청났었거든요. 근데 아직은 기회가 없지만 저는 뭐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. 아마 저하고 잘 맞는 작품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거를 기다리다 보니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지금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. 30년 만에 만난 이 장밋빛 인생이 저의 또 다른 여배우로서의 장밋빛 인생을 열어줄 것 같은 그런 막연한 그런 갈망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의 얘기죠. 뭐뭐딴뭐딴 뭐, 뭐, 나라 사람도 아니고 뭐 멋있는 사람들 얘기도 아니고 뭐 신들의 얘기도 아니고 우리들의 얘기를 함에 있어서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 아까 말씀드렸고 이런 작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. 이런 식으로 좀 풀어나갔으면 하는 생각이고, 예를 들면 뭐 김홍준 감독님의 장밋빛 인생도 있고, 그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 있잖아요. 그런 영화 봐도 이런 톤이 나오잖아요. 그 사람들의 어떤 애환과 뭐 이런 고단함과 뭐 어떤 그런 그 호흡들이 형사나 또 주변 인물들이 뭐 이렇게 그뭐 여러 가지 뭐뭐뭐 하다가 술 먹다 오바이트 하고 뭐 싸우고 뭐뭐 다쳐도 무슨 뭐목 같은데 팍 다쳐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좀더그 사실감 있고 그다음에 정말 그 공감이 가게 이렇게 잘 만드는 작업을 했으면 나이가 들면서 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. 만약에 지금 장편 인생을 한다면 그때보다 훨씬 잘할 것 같아요. 예, 그런 생각이 오늘 다시 들었고요. 제 친구 중에 여기는 황동팔인데 제 친구 중에 장동팔이라고 있습니다. 걔가 싸움 잘하거든요. 걔한테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습니다. 걔 싸우는 스타일이나 예, 짧게 때리는 거나 예, 꼬딱꼬리고 이제 끼고 다니는 거나 예, 그런 애들이 말 없거든요. 말 없이 조용히 그냥 예, 있다가 레디 고 하면은 그냥 예 갖다 박는데 그런 게 연상을 하는 거죠. 예, 그런 거로 그런 장면들을 많이 소화했던 것 같습니다. 예. 저는 또 제가 보면서 느낀 게요. 이 영화의 가장 장점은 지금 30년 만에 제가 보지만은 그 약간의 그 세련되지 않고 투박함 있잖아요. 너무나도 간결하고 세련되고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영화들이 많은 거에 비해 뭔가 이렇게 어리숙하고 음악을 들어도 약간 지직한 지지직 소리 나는 레코드판을 듣는 느낌. 뭔가가 약간 비어 있다. 완벽하지 않다. 뭐지? 거기에 지금 30년 만에 보는 이 장밋빛 인생에 아마 그런 것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. 세련되지 않음, 그렇지만 거기에서 진정성이 남 보이고 약간 그런 걸전더 많이 느꼈어요. 감독님 어떠세요? 이 영화는 그리고 필름 시대에 만들어졌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으로 말하면 한국 영화계가 딱 과도기였어요. 그러니까 94년에 만들었지만 거의 60년대, 70년대 영화와 똑같은 방식이었어요. 물론 동시 녹음을 했다는 것만 빼면. 근데 94년이면은 이미 동시 녹음도 막 시작할 때였거든요. 가령 92년에 나온 장군의 아들 3편도 후시 녹음을 했기 때문에. 그러니까 동시 녹음을 하는 영화들은 그래도 좀큰 영화사에서 하는 또 이렇게 스타들이 나오는 영화들은 동시에 하지만 그렇지 않은 영화들은 다 후시를 할 때였고 필름 시대였기 때문에 당연히 필름을 썼지만 이때부터 조금 좋은 필름 카메라를 쓰기 시작했어요. 아리플렉스 BL도 쓰고 그 전까지는 정말 30년 40년 된그 카메라를
겨울에 이제 정일성 촬영감님의 말씀 들어보면은 겨울에 카메라가 모터가 얼어가지고 돌아가질 않으니까 막 불을 피워서 데워가면서 찍었다고 했는데 그런 시절은 벗어났지만 아직 요즘처럼 정말 할리우드와 다름없는 그런 장비를 쓸 때는 아니었고 사운드가 약간 투박하다고 하시는데 왜냐면은 모노로 녹음을 했어요.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극장들이 이제 외화가 돌비로 들어오니까 극장들이 돌비를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정확하게 스펙을 안 맞춰 놓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전에 제가 임권택 감독님 연출부에서 개벽이라는 영화를 연출을 했는데 정말 녹음실에서는 멋있게 녹음을 했는데 극장에 가서 들어보니까 막 소리가 깨지고 심지어 막 좌우가 뒤바뀌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장비 편성 할 때에는 제작비를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당시의 녹음 기술은 모노는 세계 최고 그런데 돌비는 정말 처참한 수준 그래서 회사에서는 돌비를 원했는데 제가 모노로 하자 그랬고 영화 자체가 스케일이 크지 않으니까 막 무슨 오케스트라 쓸 게 아니고 그리고 이게 조동익 씨의 첫 번째 작품이거든요. 제가 어떤 날을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하던 차에 조동익 씨가 마침 육상효 그 작가하고 기자 시절에 인연이 있어가지고 둘이 만나서 얘기를 해서 해보겠다. 그래서 음악도 굉장히 서정적으로 여기 보면 멜로디언 소리 나오거든요. 그 멜로디언은 문방구에서 사서 녹음하셨대요. 신사이즈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모노로 녹음하는 것이 영화의 분위기에도 맞고 기술적으로도 더 하겠다 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90년대 영화지만 마치 60년대나 70년대 영화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나오신다면 그런 것일 거고 하여튼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. 영화 보시면